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정의 전영민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원토 채비를 여러분들께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유튜브 팬분께서 제가 공수 솔밭 거기에서 자체 내에서 여러분들께 제가 채비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낚시 마치고, 낚시 끝나기 이전에 제가 그 현장에서 맞도록 채비를 쓴 거를 여러분들께 그 한번 설명을 했는데, 그 영상을 꼭 보고 싶다 해서 집에서 오늘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저 유튜브에 보면은 이게 답글이 지금 달리가 있습니다. 자, 제가 눈이 안 좋아서 이 방송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뭐 팬분들도 있고 이래서 제가 또 팬분들이 그래 있는데 제가 또안 해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눈이 사전에 채비를 좀 해놔봤습니다. 그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저거 하면서, 이걸 내가 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해드려야 되는데, 오랫동안 시간이 걸려가지고, 지금 다, 채비를 다한 겁니다. 여러분들 조금, 좀 양해 좀 바랍니다. 너무 눈이 안 좋아서요. 자, 여러분들, 이게 낚시 원줄, 한 6호줄이다고 여러분들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원줄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게 제일 위에 바늘이에요. 이게 제일 위에 바늘이고, 자, 제일 위에서 바늘서부터 여러분들께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 채비는 유튜브에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 채비고요. 이 채비를 보게 되면은 유튜브에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 채비고, 또 시중에도 파는 채비입니다. 자, 이거 제가 못 만드는 게 아닙니다. 자, 요게 제일 위에 구슬이 들어가고 나면은 요 낚시 원줄 자체를 한 바퀴 돌려줍니다. 요게 지금 요 가운데 게 아니고 요 지금 제일 위에 거, 요 제일 위에 거. 그 다음 제 복판에 거는 그냥 낑가야키만 낑가야면 됩니다. 낑가야키만 낑가였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 채요 마지막 단계 구슬에도 요한 바퀴 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한 바퀴 돌려주고, 그 다음 채 이제 요거는 지금 현재 시중에서 팔기도 하고 유튜브에 올라오는 장면입니다. 자, 내가 하는 채비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는 채비입니다. 자, 일단은 좀 깨끗하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전평을 넣고, 그 다음 채요 구슬 자체를, 요 구슬 자체를, 이거, 원줄 자체 돌려주는 거를 여러분들께 잘 보십시오. 요게 지금 자체가 두 분을 돌려난 겁니다. 이렇게. 요렇게 두 분을 돌려난 겁니다. 두 분을 돌려놓고, 그 다음 채, 또 밑에 천평에 보면은 요 맞아 요 통과를 시켜주겠죠. 통과를 시켜주고 나면은 이렇게 한 땡기 보시게 된다면은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내가 원래는 이거를 하나하나 채비를 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될 텐데 내가 눈이 너무 안 좋다가 본 게나 여러분들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 설명을 그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늘 두개 채죠. 바늘 두개 채. 그리고 밑에 이제 추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자, 동그란 추. 이거는 여러분들 버린 뽕돌이 아닙니다. 이거는 버린 뽕돌이 아니고 재활용으로 쓸수 있는 이런 단계입니다. 이거는. 자, 아까 요거 전평 다음에 요 전평 다음에 요 추를 여줍니다. 자, 추를 여주고 나면은 그 다음 채 여기에 고무가 들어가겠죠.
자, 여러분들, 요 고무가 들어가겠죠? 자, 고무가 들어가고 나면은, 여기 매대비를, 요 원줄 자체 지금 매대비를 했습니다. 매대비를 하고 나면은, 요게 바깥역에서 자투리를 끊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잘 보이실랑가 모르겠습니다. 요 자투리가, 요게 자투리가 지금 보이실랑가 모르겠는데, 요 지금 바깥에 있습니다. 요게. 요 위에. 고무 바깥에서 자투리가 나왔을 때, 요때, 요, 지금 딱딱 걸리거든요. 요게서 끊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깨끗하지요? 자, 축을 다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고무 있는 쪽으로. 자, 고무 있는 데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고무 있는 데서 설명을 하자면, 요 고무를 안겨주고, 또 요게 구슬을 엮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파는 것도 구슬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때리다가 보면은 이 구슬 딱딱한 구슬이 있다가 보면은 이 충격률이 없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내려가서 구슬을 때리고 또 구슬을 안 넣고 낚싯줄만 그대로 맨 데서 그대로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이 추는 지금 무구부인데 자꾸 가다가 보게 되면은 딱총 맞게 됩니다. 여러분들 딱총 맞아 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래 전부터 한몇년 됐으면 억수로 오래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낚시한 결과에서 지금 요렇게 채비를 고무를 넣는 겁니다. 쥐고무도 저는 들어갑니다. 자, 찌낚시 할 때도 요게 마지막 단계는 저는 다음에 내가 채비를 한번 보여드리겠지만은 요게는 항상 고무를 엮으십시오. 자, 이거 자체 지금 원줄은 6호줄입니다. 원줄 자체 6호줄인데, 자, 금방 제가 매는 채비에서 제가 지금 방금 맸던 이 채비에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 바늘을 사왔습니다. 바늘 어떻게 엮겠습니까? 여러분들, 요 구멍에다가 지금 바늘 엮겠죠? 아, 저 낚싯줄을 묶겠죠? 자, 묶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사전에 여러분들, 자, 팔자 매듭을 했습니다. 요게 지금 팔자 매듭을 했거든요. 구멍 보이시죠? 자, 여기에 요거를 여기에서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묶었는데 팔자 매듭을 해가지고 한 데서 여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것도 맞고 제가 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바늘하고 전평하고 지금 따로따로 금지입니다. 자, 이렇게 금지했습니다. 그럼 전평에 이게 구멍 자체를 한번 걸어 보십시오. 다시 빼볼까요? 자, 다시 걸겠습니다. 걸고 바늘을 여기에서 줄을 잡고 이렇게 당겨 오십시오. 당겨 오게 되면은 그럼 저 여기에다가 요 구멍 안쪽 편을 해. 요 구멍 안으로 여러분들 통과를 시켜 주십시오. 아, 나 눈이 나빠서 이렇게 구멍 큰데. 자, 통과를 시키겠습니다. 자, 통과를 시키고, 자, 여기에서 단디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는가. 자, 바늘은 지금 요 가가 있습니다. 그쵸? 바늘은 요 가가 있는데, 요거를 순간에 하나, 둘, 셋. 됐죠? 이때, 요럴 때, 이거 단차를,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단차를 좀 길게 했습니다. 한 5cm 이상 요게 단차를 주죠. 5cm에 바로 밑에 바늘이 있도록.
그렇게 채비는 이게 지금 마무리 상태 된 겁니다. 저 채비에서 저 낚싯대에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저 니레 지금 이렇게 채비가 지금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요 위에 하나 되어 있고 지금 여기에 지금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제가 원줄 이거 자체는 지금 6호 줄입니다. 자, 6호 줄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자, 6호 줄에 이렇게 지금 전편 채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잘 보셨는가 잘 모르겠지만은 제가 눈이 안 좋은 관계로 좀 설명 자체가 어떻게 돼 있을런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 시청 끝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